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진화론을 보면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까지 바뀌어왔잖아. 근데 수천 년 과거의 인간들만 봐도 지금이랑 썩 다른 것 같지가 않던데, 인간의 진화는 끝이 난 걸까? 알고 보니 인간의 진화가 끝났을 수도 있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먼저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 선택이 어려워서 버렸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짧아져서 느린 호랑이랑 길어서 빠른 호랑이가 있었는데, 먹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닥친다면 다리가 짧은 호랑이가 굶어 죽어버리면서 긴 호랑이만 남는 거야. 인간도 선천적으로 눈이나 귀가 안 좋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안경을 쓰든 병원에서 수술을 받든 인위적으로 표준적인 범위에 들어오도록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해서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그리고 진화하기 위해선 고립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한마디로 마다가스카르나 호주처럼 고립이 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생물들이 그 환경에 맞춰 진화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미 인간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온 지구를 다 누비고 있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면서 모든 인류가 짬뽕이 되어가고 있잖아. 안 그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도태되지도 않는 인간들이 계속 고립되지 않고 섞이다 보니 진화가 더 어려워져 버렸어. 그래도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많아. 지금도 사랑니는 도태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화성에 가서 살게 되면 화성만의 고립계 속에서 진화를 거듭해서 지구와는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지. 그래도 난 진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 미래의 인류가 이렇게 생긴